안녕하세요. 저희는 한국해양대학교 홍보대사 사랑의 19기 최성우, 고동길, 마그네즈, 황서연, 김준아입니다. 하나 둘셋 Watching my back. 어떤 가방 사용해? 나는 크로스백. 왜? 들고 다니기 편해서. 너는? 나는 서류 가방. 왜? 정복에는 백팩을 멜 수가 없어가지고 서류 가방을 들고 왔어. 서연아, 너는 왜 이 가방을 써? 이제 어깨 건강이 안 좋아져서 이 백팩을 애용 중이야. 너는? 나는 이제 우리 회사대가 제복을 입다 보니까 백팩도 학내에서 가능하지만 외출할 때는 이 서류 가방을 들어야 되는데, 앞에 나온 성우 형이랑 다른 게 우리 79기부터 이 가방을 학교에서 지원해줬어. 그래서 학교에서 지나가다 보면 이 엔카 모양이 달린 서류 가방을 볼 수 있는데, 이러 보면 우리 79기 아니면 80기 애들이 쓰고 있어. 가방 내용물 좀 보여주세요. 저는 앞쪽에는 제가 주로 많이 사용하는 물품들 넣었는데요. 립밤과 핸드크림, 그 다음에 리클립스. 리클립스가 두 개인 이유는 민트향은 잠을 깨기 위해서, 그 다음에 복숭아향은 그냥 입이 심심할 때 먹기 위해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에어팟인데요. 제가 걷는 걸 좋아해서 항상 걸을 때마다 노래를 듣기 위해 에어팟도 항상 들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갑. 기회를 열면 수업에 필요한 물품들을 넣었는데요. 전공서적. 그 다음에 수업에 필요한, 꼭 필요한 탭. 그 다음에 필통이 있습니다. 저는 점심을 항상 학교에서 먹기 때문에 양치 도구도 들고 다니고 있고, 저희 홍보대사만 가지고 있는 홍보대사 전용 명함도 들고 다니고 있습니다. 서연아, 이제 너의 가방 소개해 줄래? 좋아, 좋아. 일단 우선 틴트, 수정 화장할 때 쓰고, 향기를 좋아해서 향수도 작게 들고 다니고 있어. 혹시 여기 무슨 브랜드야? 조말론. 조말론? 조말론. 오케이. 그리고 공부할 때 쓰는 스톱워치. 너 이거 공부할 때 써? 안 써? 솔직히 말해. 쓰지! 써? 안 써? 공부 안 해? 아, 나 안 쓰더라고 이거. 저도 안 쓰더라고. 내가. 시간 보는 용지. 아, 오케이, 오케이. 그리고 밴드. 이거 밴드를 들고 다니면 스윙녀가 될 수 있어. 아, 스윙녀? 다쳤을 때 막. 닦았어? 이러면서 나 혹시 이거 풀더핑인가? 요즘 심정풍이 이렇게 있고, 내가 이제 안경을 낀단 말이지. 렌즈를 끼는데 눈이 힘들 뻑뻑할 때 안경을 바꿔 쓰고 이제 안약도 구비하고 다니고 있어. 근데 렌즈는 왜 리뉴가 없지? 빼기만 빼는데 굳이 리뉴가? 아, 근데 눈 안 좋잖아. 참견해. 참고할게. 누가 누구한테 충분한지 모르겠지만 일단, 그리고 치술, 치약과 치실 들고 다니고, 네. 에어팟을 한 12번 넘게 잃어버린 것 같아서 이어폰 다이소에서 사서 그냥 써. 근데 사실 요즘에 좀 아날로그 감성이라가지고 줄 많이 쓰더라. 감성은 감성이고. 그리고 이제 물통. 물을 많이 마시는 거 그냥. 설거지 했어? 아니고, 물을? 설거지? 미세 상태? 그리고 이제 지갑. 갤럭시 탭 매일 들고 다녀. 근데 이거 케이스 우리 그 프리스쿨 맞지? 맞아. 프리스쿨 2차 때 받은 건데 아직 잘 들고 다녀요. 우리 그때 만난 사이다. 맞아, 맞아. 같이 구호 외치고 이렇게 끝! 끝! 가방 내용물 좀 보여주세요. 제 가방에는요, 먼저 입이 텁텁할 때 먹는 껌이랑 호스 두 개 들고 다니고, 지갑. 그리고 이거는 코 뚫어주는 건데 잠 깰 때도 좋아서 들고 다닙니다. 그리고 입이 자주 트는 스타일이라, 입술이 자주 트는 스타일이라 립밤. 제 피부를 위한 선크림도 들고 다닙니다. 대학생의 필수템, 아이패드.
그리고 제가 열심히 공부한 흔적이 남아있는 공책. 그리고 환경을 생각하는 사람으로서 텀블러. 텀블러도 들고 다니고 마지막으로 학생의 필수품 필통도 있습니다. 홍보대사만 가질 수 있는 명함. 준아야, 네 가방 좀 보여줘. 알겠어. Show me my bag. 나는 이제 공부하러 갈 때 이 태블릿을 가지고 다니는데, 사실 애들이 이거 보고 노트북이냐 라고 많이 물어봤어. 근데 사실 아이패드를 가지고 있지만 이제 이렇게 패드까지 가는 거 완전 완전 신기한데? 그치? 그래서 어. 완전 좋더라고. 되게 신세 내가 너 고마워. 그리고 여기에 태양이도 있어. 태양이 그리고 앞으로 가면 텀블러. 목이 마르니까 텀블러도 같이 다니고 텐텐. 키 큰 아이 지나지 않았어? 아니 근데 사실 내가 이렇게 키가 클 수 있었던 비결은 아이키커와 텐텐. 텐텐 갖고 좀 보고 있나? 보고 있나? 그리고 돼지처럼 보일 수 있지만 간식 좀 출출할 때마다. 이거는 필리핀 어학연수 갔을 때 가져온 건데 맛있어? 아니, 맛있진 않고 이제 좀 졸릴 때마다 가져내고 이제 바세린. 이 바세린이 내가 또 건성이어가지고 많이 트더라고. 그래서 맨날 쓱쓱쓱쓱 바른 다니고. 이제 에어팟. 이제 서연이는 자주 잃어버리지만 나는 넌 달라? 어, 나 달라. 그래서 쓰라고 이거 생일 선물 때 받은 거야. 완전 귀엽다. 그치? 그리고 이제 라식하고 나서 눈이 뻑뻑할 때마다 이제 안녕. 안녕. 엄청 화해져서 좋더라고. 그리고 이제 틴트. 사실 수정 화장은 안 해도 필수죠. 아, 필수죠. 틴트 가지고 다니고 이제 겨울철 되면 손 틀까봐 핸드크림. 그리고 안경. 네? 나 시켰는데 안경을 왜 들고 다녀? 어 이게 그 렌즈 끼는 그게 아니라 블루라이트거든? 그래가지고 이제 약간 좀 다르지? 블루라이트. 그래가지고 그거 뭐지? 스마트폰 볼 때 눈 뻑뻑할까봐 사용합니다. 그리고 이 승생 카드키여가지고 호시로 보이면 안 되니까 승선생활과 카드키인데 이제 우리 기숙사 들어갈 때마다 항상 찍고 나오고 무조건 이게 있어야 들어갈 수 있어. 없으면은 이제 만 원 내고 발급 받아야 되는. 나올 때도 찍고? 어 나올 때도 찍어야 돼. 그래야 문이 열려서 이제 우리 내 학생증인데 이제 버스 카드로도 사용하고 있어. 나의 명함? 어 명함. 어 핸딩 한 아직 안 받으셨나봐요. 아 네 명함하고 친구들한테 네. 이제 나눠주고 있는데 좋은 것 같아. 그리고 양말. 아예 새거 아예 오해된 거야. 아예 새건데 이제 어. 내가 갑자기 양말이 빵꾸가 잘 나더라고. 내 엄지 발가락이 자아가 너무 강해서 항상 빵꾸가 나서 이제 교체용으로 가지고 다니는데 새건데 여러분. 네 이렇게 해서 끝났어. 끝. 자신만의 필수품 소개해 주세요. 제 필수품은 필기도 가능하고 여러 가지 자료도 볼 수 있는 아이패드와 입술이 잘 트는 스타일이라 립밤이 제 필수품입니다. 제 필수품은 먼저 립클립스. 제가 일주일에 네 통을 먹을 만큼 립클립스를 좋아해서 이게 필수품이고 다음은 제가 손이 잘 트는 스타일이라 저는 핸드크림을 꼭 가지고 다닙니다. 하나 둘 셋. 자 이제 오디의 필수템을 소개해볼까? 우선 나는 양치 세트, 치실, 그리고 이어폰을 내 필수템 뽑을 수 있는데 일단 이때까지 내가 충치가 없단 말이지. 그래서 충치 없는 삶을 더 이어나가기 위한 내 필수적이고 그리고 내가 에어팟을 몇 번 잃어버렸는데도 이 놓지 못하는 유지. 그래서 내 필수템으로 뽑았어. 너는? 나는 일단 학교에서도 그렇고 이제 내 삶에 있어서 이 아이패드가 정말 빼놓을 수 없더라고. 스마트폰보다는 더 크고 큰 화면으로 이제 모든 걸 할 수 있기 때문에 내 아이패드 놓칠 수 없고 이제 나는 이제 기숙사에서 살기 때문에 이걸 없으면 내가 못 들어가. 그렇기 때문에 진짜? 아, 네, 네, 잃어버린 만원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버스를 많이 타기 때문에 이제 에어팟 진짜 내 삶의 원동력. 무식 is my life. 무식 is my life. 네, 무식 is my life. 네. 이렇게 저희 패스템은 끝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지금까지 준비한 콘텐츠 왓츠 인 마이 백을 재밌게 보셨나요? 네! 재밌으셨다고?
있으시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궁금한 게 있으시다면 댓글로 적어주세요!